할렐루야. 서울의 송파구에 잠실에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예, 저는 옛날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할때 그쪽에 마침 고시원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또 호수가에 가서 바람도 쐬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7년 4월 3일 이제 공식적으로 개장한 롯데 월드 타워가 123층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북에 가서 차를 운전하든지 강남에서 운전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00층 이상의 고층 건물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건축할 때에 이 석촌 호수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약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다지면서 벽돌 한장한 장을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123층의 엄청난 높이에 타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벽돌 한 장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면은 그 123층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일교회 제목은 성공의 숫자 하나인데 실패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실패 요인들이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이 하나의 문제였어요. 작은 것 하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다수의 힘, 다수가 모자 하는 것처럼. 많으면 무엇을 할 것처럼, 돈도 많으면 무엇을 할 것처럼.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수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요.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역시 성공하고,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술을 쉴 때도 다섯, 여섯 이렇게 안 씁니다. 하나부터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죠. 모든 것은 다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받은 것을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는 그런 판단이 없어요. 그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어요. 둘다 칭찬이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장사할 소질이 없으니 갖다 놨다가 본전에다 갖고 왔으니 하고 한 번쯤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대노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마디로 일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하나라는 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한 달란트 받았을 때, 그래. 내게 한 달란트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한 달란트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겨뒀다고 하면은
5달란트 받은 분들이나 2달란트 받은 분들이나 칭찬을 똑같이 그분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역시 성공한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국회의사당 옛날 사무직에 사무관 금융은 이제 고시에 해당되는 건데 합격해서 지금 아주 상당히 캡틴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서 가서 밥도 사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이분은 가난해요. 그러니 집에서 장아찌하고 몇 가지만 담아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가진 거, 그 가진 거, 가난하면 가난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합격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더라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의 숫자 하나. 여러분, 하나라는 것 속에 작은 일이든 작은 것이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한 사람, 다수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한 번씩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 하면은 작다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로마의 그 이제 헬라의 은돈으로서 로마의 데나리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 값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경에는. 근데 AD 1년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그 가치가 양 한 마리 값도 안 되고 절반은 뚝 떨어지는 가치 없는 화폐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비록 돈으로 봐서는 가치가 적지만은 그 속에 새겨진 화상이 어떤 때는 동물을, 어떤 때는 부엉이, 거북이, 뭐 심지어는 왕들의 초상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이야 뭐 금팔찌를 해서 그렇게 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이 돈을 가지고 10개를 쭉 은줄로 꼬입니다. 이렇게 땡돌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결혼하는 사람들끼리 금반지 대신에 결혼의 약속으로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는 별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 개를 꾸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결혼 약속, 서로가 금반지처럼 약속하는 그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졌어요.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 집에 있는 것을 갚지 못하니까 차업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만큼은 10개로 이렇게 드라크마로 만든 그것만큼은 차압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개로 보면 가치 없는 것이지만 엮어져서 상대방과 우리는 이렇게 100년 해로 하면서 살겠느라고 약속한 그 의미가 있는 그 드라크마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로 보지 않고 소중한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간드러카마.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집안을 쓸면서 열심히 찾아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게 있는 거,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위에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최소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야, 칼도 좀 멋진 바위를 쪼갤 만한 청동검 뭐 이런 칼을 하나 좀 갖고 와라. 또 아니면 군사를 일으켜서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 우리 백성을 놓아주시오, 이쯤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 조각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이면서도 너무나 가치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놓아봐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어쩌든지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하나의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요,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데 출애굽기에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지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부들이 뭘 아나, 또 아니면은 세리,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 돈을 걷어 세금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 매국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선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서 그 열두를 통해서 오늘날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저도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커트라인이 요즘 뭐 공무원 시험 보통 이제 9급, 7급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요, 한 87점 아마 그 정도 선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부서에서는 91점까지 가는 그런 이제 커트라인도 있잖아요. 근데 다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요. 다 보면은 87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면은 85점까지는 다들 나름대로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요 2점을 뛰어넘지 못해서 재수하는데 1년하고 2년하고 3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수를 뛰어넘는 비결이 뭐냐? 책을 볼 때 스킵하던시 10회도 20회도 가면 뭐 할 거예요? 작은 그 구석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응용해서 나오면 정말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책을 볼 때 토시 하나까지도 체크하면서 봐요. 이것까지도라고 하면 독자를 보고서 이것까지도 그러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토시 하나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러면 저자의 생각이 무언가, 또 내가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요, 공부도 재밌고
그 합격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응용력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하나 속에 성공의 숫자라는 걸 봤어요. 토시 하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성공의 숫자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뭐 특별히 보니까요, 비유가 8절부터 드라카마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앞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럭함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두 비유의 공통점 4절에 보니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8절에서는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최선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찾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5절에서 6절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자, 그럼 9절도 이제 공통점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카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았어요. 양 한 마리 값.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 한 마리 5만 원 주고 사서 우리 팀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해서 이제 거기 양 잡는 분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먹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잔치를 하면은 잔치값이 더 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드라카마, 그거 별거 없는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보면 잔치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들여다보이잖아요. 하나를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서든지 이 작은 것 하나,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중의 여김 받고요, 승진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충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 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앞에는 드라크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는 숫자, 여기에 특별히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한 사람 그 속에는 의인도 있을 수가 있고 죄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종교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주에 가서 에밀레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밀레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거다 집어넣어서 아예 그 속에 들으면 녹아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종이 에밀레종이 됐다. 그걸 마치 신성시한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차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한 사람쯤이야 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껴놓고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요즘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잘못됐으니 구속해야 된다고 하고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그러고 하는데, 아니 잘못한 사람이야 그 책망받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가족들은, 전에 어느 한 도지사 그분께서 아니 뭐 이 그 비서하고 좀 좋지 않은 뭐가 있다 해서 하는데, 그 가족들은 그 부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에요. 죄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정신적으로 그러니 하고 따돌린다고 해보세요. 그건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특별히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이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참나 그걸 보면은 아 참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탄식이 나와져요. 동성 연애자들을 그거를 합법화시키자고 그걸 또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거 보면 참 이거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회개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면은 치료의 대상이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신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도 귀한 하나님의 한 영혼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당연한 것처럼, 마치 동성연애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재봉이라는 그분은요, 많은 사람들을 그 잔인하게 죽이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그가 회심하게 하고, 기독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는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다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죄인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들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극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 드라카마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하나 속에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욥기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돈을 부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불쌍하네.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한분한 분을 소중히 여겨줘요. 거기에 그분들이요, 우리의 아무개는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도요, 그런 말들이 사장의 귀에 들어가고요, 사장이 인사처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하나, 작은 한 사람, 인생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예 나는 하나라는 거, 아주 작은 거, 그거 속에 엄청난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로버트 슐러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큰 것만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 권면은 작은 일에도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하고 미국 초등학생들은 좀 다르다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앞으로 꿈이 뭐냐 그러면은, 아, 나 대통령 될래요. 좋지요. 꿈을 크게 가져라. 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아, 예, 저 이웃집에 자전거 이렇게 때우고 하시는 그 있는데 나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소중히 여기는 그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서 만약에 자전거 집을 이렇게 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전거를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자전거를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또 하나 좀더 크게 잡아요. 아, 그래서 공장을, 그 자전거 만드는, 부부 만드는 공장을 차려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국내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아주 지점을 둬서 또 꿈을 또 목표를 잡고 또 거기에 만듭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잘 돼. 아, 그러면 이제는 세계 자전거를 파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계 각 나라의 지점을 둬.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의 목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큰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큰 것을 욕심으로만 하고서
그저 하나의 꿈을 꾼 것에 불과하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라는 거, 작은 거, 여기에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있다. 특별히 작은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 창녕에 가면은 가야 문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순장 제도가 있어요. 아, 참 순장 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니까 거기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을 생매장해서 죽어서 종을, 저 주인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또한 탈북하신 분들이 간증한 거잖아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아까울 수가 있나 하는 막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남한 드라마를 유포를 해.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를 CD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거쪽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유포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잡혔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라고 오늘 총살한다고 초등학생들까지 다 앉아있게 하고 특별히 그 가정 식구의 부모 형제들을 맨 앞에 앉게 하고 그리고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졸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우리가 아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기독교 정신은요 한 사람을 살리는 정책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한 사람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고 지옥까지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이런 정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하나라는 것에 소중히 여김을 알고 하나님도 거기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 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고 또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그 한 분 한 분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하나라는 이 하나 속에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있고 또 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섬기는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제 보살피고 이렇게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eah.